이번 영상에서는 기초 수학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어플은 똑똑 수학 탐험대입니다. 해당 어플은 1학년 교과 내용에 해당하는 학습 내용을 학습할 수 있으며 또한 관련된 수학 게임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막대, 레켄렉, 자립갑판 등 가정학습이나 학교에서 보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교구들을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어플은 똑똑수학탐험대 웹버전과 사용방법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전 똑똑수학탐험대 활용법 영상에서 사용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플은 너랑 나랑 수학장이라는 어플입니다. 해당 어플은 기초연산과 가르기 모으기를 통한 10의 보수 개념을 학습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해당 어플은 스마트 기기를 가운데 놓고 두 사람이 마주보고 진행하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학부모님과 함께, 학교에서는 친구 또는 선생님과 함께 활용이 가능합니다. 어플은 총 4가지의 큰 활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함께 배워요에서는 반구체물로 수 가르기 모으기와 12i 더하기 빼기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수학 놀이에요에서는 1부터 10까지의 숫자들로 수 가르기와 모으기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둘이서 결합하여에서는 학습한 덧셈, 뺄셈, 10의 보수 개념을 활용한 수학 게임들을 가지고 대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력을 확인해요에서는 덧셈, 뺄셈, 10의 보수 개념을 활용한 게임들을 진행하고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기록과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플은 레스 듀얼이라는 어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너랑 나랑 수학장이 1학년 수준의 친구들을 위한 것이었다면 레스 듀얼은 좀 더 어려운 연산들로 대결을 해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어플을 시작하면 놀다를 누릅니다. 눌러서 난이도를 설정하고 원하는 연산을 선택하여 놀다를 눌러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에 따른 연산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수학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어플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렸습니다.